판사가 되려면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선행을 행하며 정확한 판별력과 위엄을 갖추고 지금까지의 이력이 깨끗해야 한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함과 평화를 모두 구해야 한다. 만일 진실만이 충종한다며 평화는 잃고 만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평화로움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타협이다. 오늘의 교훈. 진실함과 평화로움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